자, 먼저 이제 오늘의 큰 주제는 약물 복용에 대하여인데, 이 약물 복용, 그거를 특히 약을 먹지 않으려는 이유와 그 대처법에 대해서 강의하는 이유가 뭐냐라고 할 때, 우리가 사실 약물 교육이라고 하더라도 유튜브 같은 데 찾아보면은 이제 정신과 의사들의 경우에 주로 약물 기전, 이 약이 뇌에 들어가서 어떻게 작용하는가 하는 약물 기전을 가지고 강의하시는 게 많고 한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의사가 아니다가 보니까 그 기전에 대해서 제가 자세히 알지도 못할 뿐더러 또 그게 제가 교육해야 될 내용은 아니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요. 제가 이제 생각할 때는 이 약 자체가 매우 중요한데 사실은 누구나 다 먹어야 되는데 조현병이 있다, 조울증이 있다, 그 심한 조울증이 있거나 또는 조현병이 있거나 하면 누구나 다 먹어야지 되는데 안 먹는 경우가 많아서 그럼 안 먹으려고 할 때 이제 어떻게 해야지 되느냐 이런 게 제가 저한테 상담이 의뢰되는 때에도 그런 문제들이 많이 의뢰가 되고 그래서 이제 그 문제에 초점을 두고 이제 자세히 강의를 드리려고 합니다. 자, 제가 이 약이라고 하는 게 중요하다라는 이야기를 드리는데 제가 이제 제 교육에서 전체적으로 보자면 교육의 목표가 교육의 목표가 인생의 리모델링입니다. 그 이야기를 했고 그랬을 때 이제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할 때 결국은 그 방법으로 제가 제안하고 있는 게 약물 복용 플러스 네 가지 요소잖아요. 이거를 하면 가능합니다. 그 이야기인데 그랬을 때 제가 왜 다섯 가지 요소라고 안 하고 약물 복용 플러스 네 가지 요소라고 이야기를 하느냐라고 했을 때 한편으로는 약물 복용을 강조하려는 의미도 있고 약물 복용이 안 되면 나머지는 그 위에 세울 수가 없다는 거예요. 약물 복용이 토대고 제일 밑바닥을 약을 먹어서 일단 뇌를 안정을 시켜줘야 그 다음에 뭐 상담이 들어가든 본인의 노력이 들어가든 뭐가 가능한 거지 토대가 안 갖춰지면 뇌가 계속 흔들리는 상태에서는 계속해서 뇌가 불안정한 이런 상태에서는 이후에 노력들이 들어가 봐야 사상누각처럼 다시 무너지고 다시 무너지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편으로는 약이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약물 복용 따로 떼내서 약물 복용 플러스 네 가지 요소를 이야기하는 것이고 또 한편으로는 약 우리나라 병원의 관행들이 약만 주고 딴 거 하라는 소리를 안 하니까 환자들이나 가족들이 약만 먹고 있으면 저절로 치료가 될 줄 알고 다른 노력을 안 하는 분들이 많아서 그래서는 안 됩니다 하고 이제 제가 그래서 약물 복용 플러스 네 가지 요소라고 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그림에도 그려놨지만 약이 가장 기초가 됩니다. 제가 이 집 그림에 비유한다고 나름대로 그렸는데 나중에 이제 시간이 되면 잘 그려야 될 것 같아요. 이게 뭐냐면 이런 의미로 그린 거예요. 약물 복용은 땅의 토대, 우리가 집을 지으려 하면 털을 파고 그 밑에 일단 털을 다지고 그 위에다가 집을 짓잖아요. 그 털을 다지는 거에 해당하는 게 바로 약물 복용입니다 하는 거. 그다음에 이제 가족분들의 정서적 지원이라든지 또는 나아가 사회적 지원이라든지 가족분들이 전문가를 어떻게 활용할 거냐, 당사자가 전문가를 어떻게 활용할 거냐 하는 이 부분이 집에 마치 지하층 같아서 겉으로 눈에 드러나진 않지만 이런 숨은 공이 있어야 환자가 그 위에서 일어서는 겁니다 하는 의미에서 제가 마치 지하층을 그리는 것처럼 그린다고 이제 그려둔 거고요. 그 토대 위에서 실제로 이 병이 나을 거냐 안 나을 거냐, 나아가서는 이 병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행복하게 살 거냐 말 거냐 하는 거는 본인한테 달렸다는 거예요. 이 본인이 집을 1층, 2층, 3층을 지어 나가야 되는데 그랬을 때 본인이 해야 되는 노력 중에 제일 기본적인 첫 번째가 스트레스 관리, 증상 관리, 위기 관리. 그래서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증상 관리인데 자기가 자기 증상을 잘 파악해서 물론 약으로부터도 도움을 받지만 증상이라고 하는 게 약으로 100% 잡히는 게 아니니까 나머지 약으로 안 잡혀주는 부분은 자기 스스로가 증상을 잡아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증상에 안 휘둘릴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증상이 올라오더라도 휘둘리지 않을 수 있어야 된다. 그러려고 하면 자기가 자기한테 어떤 증상이 있는지를 잘 관찰해야 되고 이 증상이라고 하는 게 스트레스에 민감하기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으면 증상이 심해지고
하기 때문에 자기가 어떤 스트레스 상황에서 증상이 심해지는지를 잘 알아야 되고, 그랬을 때 증상이 이렇게 심하게 자기가 올라온다 싶으면 자기 스스로 어떤 조치를 취할지, 예를 들어서 우리 환자들, 당사자들 대다수가 많이 취하는 전략 중에 하나가 음악을 듣는다든지 이런 전략인데, 음악을 들을 건지, 산책을 할 건지, 아니면 친구들을 만나 대화를 할 건지, 아니면 혼자 글을 쓸 건지,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는데 자기가 그 방법들을 하나씩 개발해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증상이 올라올 때 스스로 빨리 이 증상이 올라올 때 다시 가라앉힐 수 있는, 내지는 증상이 정이 올라와서 가라앉히지 못한다면 증상을 견뎌낼 수 있는, 그것 때문에 증상 때문에 오만사방에 난리를 칠 게 아니라 자기 방에서 견뎌낼 수 있는 이런 힘을 기르고, 이런 것들이죠. 그래서 스스로가 자기 증상을 관리하는 힘을 길러야 되고, 마찬가지로 위기관리라고 하는 건 재발할 위험이 있다 이제 라든지, 또는 가족분들 입장에서는 당사자가 난폭해서 집에 기물을 때려 부순다, 부모한테 욕을 하고 덤벼든다, 이런 상황들이 위기 상황인데, 이런 위기 상황을 가족들도 관리할 줄 알아야 되지만 당사자 스스로가 이런 위기 상황이 왔을 때 내가 어떻게 할 거냐, 그러니까 미리부터 시작해서 뒤에 자세히 소개를 하겠지만, 내가 위기 상황이 올 때는 병원에 어떻게 입원을 하겠다, 당사자 스스로가 계획을 세워둬야 돼요. 또 내가 스스로 그 판단을 못할 때는 부모님이 해주세요라고, 우리가 사전 치료 계획서라고 하는데 그런 거를 작성해 둔다든지 그런 일들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위기 상황이 왔을 때 어떻게 할 거냐, 이렇게 다 스트레스 관리, 증상 관리, 위기 관리라고 하지만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증상 관리예요. 자기가 자기 증상을 관리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토대 위에서 선순환적인 생활 습관, 욕구 충족적인 생활 습관을 갖춰 나가야지 되고, 그 토대 위에서 결국 삶의 기반을 잡아야 되고 삶의 의미를 찾아야 된다. 이렇게 제가 1층, 2층, 3층으로 이제 이 그림을 그려둔 거예요. 그래서 아무튼 가장 기본적인 출발점이 약물 복용입니다. 약으로 털을 다지고 그 위에 집을 지어야 됩니다. 그 이야기예요. 그래서 약물이 매우 중요합니다 하는 이야기고, 그리고 또 하나는 약이, 우리가 상당수의 환자들이라든지 약을 먹기 싫어하고 약을 왜 먹어야 되는지 이유를 모르는데, 사실은 약이 있다는 자체가 어마어마하게 감사한 일입니다 하는 거예요. 과거에 1950년대 이전에 약이 없던 시절에 우리 정신질환, 조현병이나 조울증 있는 사람들의 삶은 그야말로 비참했어요. 일생을 거기에서 벗어나지를 못하니까, 그야말로. 그래서 과거에는 이 조현병을 크레펠린이라고 하는 1900년대 초반에 매우 유명한, 그러니까 현대 정신의학의 아버지라고 불리우는 그 크레펠린이라고 하는 사람이 조발성 치매라고 했거든요. 20대 때 이런 나이에 치매가 발생하는 거다 이렇게 봤었다고요. 당시로서는 그렇게 볼 수밖에 없었죠. 20대 초반에 그렇게 되면 치매 환자처럼 그렇게 한평생을 그렇게 망가지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약이 없던 시절에는 방법이 없었으니까. 그랬는데 오늘날에는 약이 있으니까 다행히 약으로 뇌가 안정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음 시작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뇌가 안정이 된다는 말이 뭐냐면, 우리가 약이 들어가서 하는 효과를 뭐하고 비유할 수 있느냐 하면, 예를 들어서 술 취한 사람이 술이 취해 있는데 술 깨는 약하고 비슷하다 생각하셔도 돼요. 그러니까 약이 들어가지 않으면 계속 술이 취해 있는 것 같은 그런 상태다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물론 조금 안 나아지는 시기도 있고 하지만 결국은 다시 재발하고 재발하고 하게 돼서 삶이 털을 잡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자꾸 조금 살만하면 무너지고 살만하면 무너지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것이죠. 그래서 이 약이 있음으로써 우리가 그걸 토대로 삶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이 약이 있다는 것 자체가 매우 감사한 일입니다. 그래서 약을 먹을 때도, 뒤에도 그 이야기를 하겠지만, 억지로 먹는 거하고 약의 소중함을 알고 감사히 먹는 것하고는 약효가 달라요. 쉽게 표현해서 감사히 먹으면 약효가 두 배로 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내가 먹는 약의 양을 절반으로 줄인 것과 같은, 절반으로 줄여도 그게 내가 감사히 먹으면 절반으로 줄여도 지금 먹는 거에 효과가 나니까 약을 줄여나갈 수가 있는 거죠. 감사히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튼 이 약을 먹지 않으려고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약을 먹지 않으려고 하는 경우에 그 이유에 따라서 대응 방법이 달라져야 된다 그 이야기예요. 자, 그래서 제가 아까 그
소개해드렸던 미국 정신의학회에서 나온 조현병 치료 실무지침이라는 책에 있는 문장을 잠깐 인용해 보겠습니다. 비록 지속적인 치료에도 불구하고 질병의 자연적인 경과의 결과로서 재발하는 경우도 드물지 않게 있지만, 무슨 말이냐면 약 잘 먹고 잘 해도, 관리를 잘 해도 재발하는 경우가 있다 하는 거예요. 하지만 증상 재발의 가장 흔한 요인은 항정신병 약물 비준수 또는 비순응이라고, 제가 어떤 데는 비준수라고 번역하다가 또 어떤 때는 비순응이라고 번역하다가 또 다른 책에서는 다르게 번역하고 하는데, 아무튼 약물 비순응 또는 약물 비준수, 즉 달리 말해서 비복용, 복용을 제대로 안 하는 거죠. 의사가 시킨 대로 안 먹는 거죠. 이 항정신병 약물 비준수 내지는 비순응, 이게 제일 큰 문제라고 하는 거예요. 실제로 보면은 다들 약 안 먹어서 다시 재발하고 재입원하고 그 허다하게 그런 일이 일어나거든요. 자, 그것과 그 다음에 이제 물질 사용. 물질 사용 중에 가장 대표적인 건 우리나라에는 아직 마약이 덜 들어와서 다행인데, 알코올 중독, 이 조현병이나 조울증을 앓으면서 알코올 중독 문제가 따라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내지는 술을 계속 괴롭다고 계속 술을 마셔도 되는, 이렇게 술을 마시면 그로 인한 문제들이 또 생겨나죠. 이것 때문에 재발을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스트레스적인 생활 사건이다. 분명히 스트레스라고 하는 것이 재발하는 데 크게 기여하는 요인이에요. 그래서 이 스트레스 문제는 뒤에 제가 이제 가면 뒤에 이때 다룰 거잖아요. 스트레스 관리, 증상 관리, 위기 관리. 이때 이제 스트레스 문제를 자세히 다룰 거고요. 그 전에 오늘은 결국 우리가 약을 안 먹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이 문제를 이제 다루려고 하는 것이죠. 자, 그랬을 때 약을 먹지 않으려는 이유에 대해서 미국 정신의학회에서 어떻게 설명하고 있느냐. 저조한 치료 비준수의 빈번한 원인은 통찰의 부족. 통찰의 부족이라고 하는 건, 아, 내한테 문제가 있구나. 이걸 스스로 자각을 못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치료적 동맹의 붕괴. 이 말은 의사하고 제대로 관계 형성이 안 된다는 소리예요. 의사하고 관계 형성이 잘 되면 그때부터 약을 꾸준히 먹죠. 근데 의사하고 관계 형성이 잘 안 된다. 의사를 못 믿는다. 이 이야기죠. 그 다음에 질병과 관련된 차별. 이건 사회적 차별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사회적 편견, 낙인, 차별. 조현병을 사회적으로 사람들이 안 좋은 시각으로 바라보니까 환자들이 그 시각이 싫어서 약을 안 먹으려 하는 거다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문화적 신념. 문화에 따라서는 약을 안 먹으려 하는 문화도 있겠죠. 특히나 이제 교회 중에 기독교, 교회 목사님들 중에 때때로 생각이 좀 얕으신 분들이 이 기도의 힘으로 이겨내라고 이야기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정신과 약 그거 왜 먹느냐. 그건 신앙이 부족해서 그런 거다. 네가 하나님께 바짝 매달리면 약 안 먹고도 하나님이 너를 고쳐주신다. 신앙이 부족해서 그래. 이래서 멀쩡하니 약 잘 먹던 애들이 목사님 이야기 듣고 약 안 먹는 애들도 있어요. 이런 게 문화적인 신념과 관련된 거죠. 그 다음에 안정기에조차 매일 약물을 복용해야 하는 이유를 이해하지 못하는 것. 이 뒤에 이야기하겠지만 증상이 이제 다 가라앉았단 말이에요. 특히나 초발일 때 약 먹으면 찍방으로 잘 듣는 경우가 많아요. 초발 처음에 고등학교 다니거나 또는 뭐 20대 초반이거나 이때 애가 좀 막 횡설수설하거나 아니면 환청이 들린다고 하거나 해서 병원에 입원시켰더니, 처음에는 입원시키면 입원도 오래 안 해도 되죠. 불과만 한 달 입원시키고 퇴원시켰는데 아가 말짱하게 병이 다 나은 것 같거든요. 병이 다 나은 것 같으니까 어떻게 되느냐 하면 가족분들도 이제 다 나았나 보다 싶고 애도 이제 뭐 내가 왜 약 먹어야 되느냐, 증상도 없는데 해서 약을 안 먹으려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왜 약을 먹어야 되는지 이유를 모르는 거예요. 약을 먹는 건 우리가 뒤에 자세히 이야기했지만 두 가지 이유 때문인데, 하나는 증상을 가라앉히기 위해서 먹는 거고 또 하나는 예방하기 위해서 먹는 거거든요. 이 성질을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비유하자면 이런 거예요. 중풍이 걸려 고혈압 때문에 우리 고혈압이 왜 고혈압 약을 꾸준히 먹느냐 하면, 보세요. 제 경우에도 지금 나이가 들다 보니까 이제 한 2, 3년 전부터 제가 계속 이제 고혈압 약을 먹고 있거든요. 처음엔 저도 고혈압 약 먹기가 되게 싫었죠. 왜냐하면 한번 먹으면 평생을 먹어야 된다는데 이 약을 내가 먹어야 되나 싶어서. 그런데 이제 뭐 집사람도 계속 먹으라 하고 뭐 의사도 먹으라 하고 하니까 마지못해 이제 고혈압 약을 먹었는데, 지금도 계속 매일 이제 고혈압 약을, 저는 많이 먹진 않아요. 하루에 한 알, 아침에 하루에 한 알 먹으면 되는데, 사실 지금 먹어도 저는 내가 먹고 이게 나한테 도움이 되는 건지 안 되는 건지 아무것도 몰라요.
그냥 한 달에 한번 약타러 병원에 가면 이제 혈압을 재니까 처음에 제가 혈압을 재면 이제 한 150, 160 나왔어요. 그러니까 뭐 저혈압 낮은 단계부터 높은 게150, 160 나오면 140 이상인가? 뭐 얼마 되면은 80에서 120까지가 혈압이 정상이라 하더라고요. 근데 140 넘으면 약 먹어야 된다 하더라고요. 근데 150, 160이 나오니까 이제 약을 먹기 시작했는데 뭐 이후에 가서 쟤도 계속 150, 160이고 그래서 등등 했는데 다행인 건 최근에는 제가 갔더니 80에 120 나오더라고요. 혈압이 정상이 된 거죠. 그럼 혈압이 정상이 됐다고 내가 고혈압 약 떼도 되느냐? 아니죠. 이때까지 몇 년간에 걸쳐서 계속 꾸준히 약을 먹어주니까 이제 약을 먹는 가운데 혈압이 80에서 120 돌아온 거죠. 무슨 말이냐면 안경 끼는 거하고 비슷하죠. 내가 안경 껴서 시력이 보완된 것처럼 약을 먹어서 내 혈압이 정상으로 돌아온 거라고요. 내가 지금 정상이 된게 아니에요. 약 떼면 당연히 혈압 다시 올라가겠죠. 내가 안경 끼어서 앞이 잘 보인단 말이에요. 안경 벗으면 당연히 앞이 안 보이게 되겠죠. 원리가 그거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이 예방약으로 먹어야 되는 이유가. 그러니까 저는 지금도 고혈압 약을 매일처럼 먹고 있지만 사실 왜 먹어야 되는지 잘 모르면서도 먹는 거고, 그러면서도 또 자꾸 잊어버리니까 이제 집사람 같은 경우에는 저를 약을 챙겨주려고 엄청나게 신경을 쓰거든요. 왜 엄청나게 신경 쓰느냐면 집사람이 걱정하는 거는 고혈압인 사람의 제일 큰 문제는 잘못하면 쓰러진다는 거예요. 뇌에 혈관이 터져가지고. 쓰러지면 그땐 중풍 와서 한쪽에 몸못 쓰고, 그럼 자기가 그 수발을 들어야 되느냐. 그러니까 약 먹으라라고 이제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로서는 실감이 안 나죠. 내가 지금 혈압약을 먹는다 해서 혈압이 당장 떨어진 걸내 몸으로 느끼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집사람은 이게 안 먹으면 잘못하면은, 뇌에 혈관이 터져서 중풍이 와서 몸의 한쪽이 마비되고 쩔뚝쩔뚝거리면서 다닐래 하는데 그게 저는 상상이 안 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그렇단 말이에요. 우리가 과학적인 걸로 봐서도 그렇고 또 주변에 보면 그런 사람들이 있고. 이 이야기를 제가 왜 하느냐면 조현병이나 조울증이 생겨서 한번 발병했다. 한번 병원에 입원했다는 거는 고혈압 환자들로 따지면 혈관 터져가지고 중풍으로 한번 쓰러졌다는 거예요. 한번 쓰러져서, 자, 중풍으로 쓰러져서 병원에 입원했던 사람이 퇴원하면 당연히 고혈압 약 먹어야 되겠죠. 당연히 혈압 약이든 뭔 약이든 먹어야 될 거잖아요. 다시 안 쓰러지려 하면. 그 사람이 또그 다음에 약만 먹는다고 되는 게 아니라 중풍으로 쓰러졌다가 나오면 그 다음엔 약을 매일 먹어야 되는 것뿐만 아니라 플러스해서 식단 조절해야 되잖아요. 그 다음에 이전에 술 같은 거 마시던 거, 담배 피우던 거다 끊어야 되잖아요. 그렇게 건강 관리를 전반적으로 해줘야 다시 안 쓰러지는 거지. 쓰러졌다가 퇴원한 사람이 싹 무시하고 내가 이제는 뭐 건강한데 전에 쓰러졌지만 이제는 사지 멀쩡하고 내가 왜약 먹어야 되는데 내가 왜술 마시면 안 되고 내가 왜 담배 피우면 안 되는데 이러면 이거 곤란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싹 무시하고 생활하면 다시 쓰러진단 말이에요. 그거와 원리가 똑같다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병원에 입원했다가 퇴원해서 지금 약을 먹고 있는데 나는 아무 증상도 없고 말짱하다. 근데 내가 지금 아무 증상도 없고 옛날엔 환청이 들리고 했지만 지금 아무 증상도 없는데 내가 왜약 먹어야 되나? 이렇게 해서 약을 왜 먹어야 되는지를 사실은 모르기 때문에 약을 끊는다는 거예요. 그게 환자만 모르는 게 아니라 상당수 가족분들도 몰라서 환자는 별 생각 없이 계속 약 먹으려 하는데 가족들이 이제 약 끊어도 안 되겠나 해서 가족들이 들어서 끊게 하는 집들도 있단 말이에요. 이게 이 이유를 몰라서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뒤에 더 자세하게 이건 말씀드릴게요. 매우 중요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인지적 결손 때문에 그렇다. 이 말은 뭐 말이냐면 약 먹은 걸 자꾸 까먹는다. 잊어버린다. 실제로 잊어버린다는 건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제 경우를 또 예로 들자면 저 고혈압 약 먹는 거 수시로 잊어버려요. 집사람이 안 챙겨주면 저는 뭐한 달에 한 너댓 번 먹을까 나머지는 아마 까먹고 안 먹는 날이 훨씬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크게 보자면 이런 거죠. 하나는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보세요. 이 약이 무지무지하게 중요하다는 걸 내가 100% 인식하고 있으면 내가 이약안 먹으면 잘못하면 오늘 쓰러진다. 오늘 이약안 먹으면 잘못하면 오늘 열받는 사건 생겨서 흥분하면 나
쓰러진다 이런 예상이 미리 된다면 안 먹을 리가 없겠죠. 아침에 일어나면 꼭 챙겨 먹겠죠. 그런데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 아직 고혈압약을 먹고 있지만 이 약을 내가 먹어야 된다는 사실을 알긴 알아요. 부정하는 건 아닌데 그렇다고 100% 안 까먹을 정도로 명확하게 각인이 되어 있지는 않다는 거예요. 이런 어중간한 상태에 있다. 근데 제 집사람은 훨씬 더 이게 각인이 되어 있는 거죠. 제 집사람이 이게 명확히 각인되어 있는 이유는 집사람이 병원에서 간호조무사로 일을 하거든요. 병원에 일을 하는데 노인병원에 일을 하니까 이 쓰러져서 다 지금 반신불수된 사람들을 집사람이 혹은 날 돌보다 보니까 저렇게 될까 봐 집사람은 엄청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환경의 직업을 가지고 있다가 보니까 집사람은 저를 고혈압약을 하죠. 기필코 먹이려고 기를 쓰는 거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상황이 우리 상당수 환자들의 상황과 사실은 비슷하다는 거예요. 우리 정신과 환자들이 약을 까먹고 잊어버리고 안 먹으려 하면 집에 부모님들이 기를 쓰고 챙겨주잖아요. 이런 상황과 지금 비슷한데 왜 자꾸 까먹느냐? 한 가지 이유는 중요성을 아직 100% 각인이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렇다. 그 이야기고. 그 다음에 또 그래서 이제 자꾸 까먹는데 그럼 어떡할 거냐? 그래서 약을 눈에 잘 띄는 곳에다가 늘 두라든지 또는 약을 먹고 나면 달력에 먹었다라고 표시를 하라든지 이런 집집마다 이런 여러 가지 전략들을 쓰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전략을 쓰는데도 불구하고 안 되면 어떡하느냐? 그땐 장기 주사제를 맞춰야 되죠. 한 달에 한번 맞으면 되는 거 또는 석 달에 한번 맞으면 되는 거 이런 장기 주사제를 처방을 하는 거죠. 그래 아무튼 약을 먹는 걸 자꾸 잊어버리기 때문에 안 먹는 경우가 있다. 인지적 결손. 그리고 예로서 정좌불능증과 같은 정좌불능증 가만히 못 앉아 있는다 이 소리죠. 정자세로 똑바로 앉아 있는 걸 우리가 정좌라는데 가만히 못 앉아 있고 자꾸 왔다 갔다 한다. 자꾸 몸을 움직인다. 그런 정좌불능증, 약물 부작용 중에 하나인데 요거 뒤에 자세히 설명드릴게요. 이런 불쾌한 약물 부작용의 경험이다. 그래서 이런 이유 때문에 안 먹으려 하는데 대다수 환자들은 항정신병 약물 복용에 대해 다소의 양가 감정을 갖고 있는데 먹어야 되겠다는 생각과 먹기 싫다는 생각 그 모두가 불쾌한 그리고 드물게는 위험한 부작용과 관련될 수 있다. 그다음 자신의 증상이나 질병에 대해 양호한 통찰을 지닌 환자들조차 자신에게 처방된 약물의 잠재적 유용성 또는 실제적 유용성을 지각하지 못할 수도 있다. 그러니까 이 약이 사실은 엄청나게 도움이 되는데 도움이 된다는 것을 스스로가 못 깨달을 수 있다. 못 느낄 수 있다는 거죠. 어떤 사람들도 단지 상태가 안 좋은 환자들만 아니라 상태가 상당히 좋은 그래서 자기가 아 내한테 문제가 있다 내가 조현병이다 내가 옛날 환청이나 망상으로 내가 한때 막 난리 쳤었다 이런 걸 잘 알고 있는 사람들조차도 그래서 자기 생활관리를 잘하는 사람들조차도 약을 매일 먹으면서도 이 약을 자기가 왜 먹어야 되는지 사실 주변에 의사가 먹으라고 하니까 먹고 가족들이 먹으라고 하니까 먹고 우리가 10년 이상 약을 먹었던 환자들도 조사를 해보면 왜 약을 먹느냐 조사해보면 의사가 먹으라고 해서요. 집에서 엄마가 먹으라고 해서 이렇게 답하는 환자들이 절반 이상이에요. 이 약이 어떻게 나한테 좋기 때문에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친구들은 매우 드물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고 귀찮은 또는 심각한 부작용을 경험한 환자들은 약물의 이점보다는 약물의 부작용의 무게를 두고 의사결정을 할 수 있다. 그다음 끝으로 가족과 친구를 비롯한 환자에게 중요한 사람들이 환자의 약물 복용이나 그 외의 치료에 참여하는 것을 좌절시킬 수도 있다. 아까 말했듯이 가족들이 들어서 이제 약 그만 먹어도 안 되겠나 또는 목사님이 들어서 약 먹지 마라 기도의 힘으로 이겨낼 수 있다 이렇게 하는 경우들이 있다는 거예요.